자, 구절에서는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는 스트링의 단점을 보완한 클래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부의 문자열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자열 결합 연산자 플러스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플러스 연산을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객체가 생성됨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메모리에 이제 객체가 다수 개가 이제 생성이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데이터는 ABC.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지금 데이터가 자, ABC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플러스 이꼴 이렇게 해서 자, DEF를 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기존의 ABC에다가 내가 문자열을 더 더하겠다. 이제 이 말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ABCD에 DEF가 붙는 게 아니라 ABCDEF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객체를 이제 데이트가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문자열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문자열이 변경되거나 또는 수정되거나 하여튼 뭐 추가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다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져서 다시 재참조를 이제 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트링 자 데이터는 자 value 1 플러스 value 2 플러스 value 3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다면 과연 메모리에 몇 개의 객체가 만들어질까요? 자, 일단 value 1, value 2, value 3이 자, 하나의 스트링 객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 객체를 일단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또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도 연산이 되면 또 하나 더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얘를 참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럼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스트링 객체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value 1, value 2, value 3의 객체 3개, 요거 연산할 때 만들어진 객체 하나, 또 요거 연산할 때 만들어진 객체 하나에서 총 5개의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객체가 많이 생성되죠. 연산할 때마다 객체가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예요. 자, 스트링 버퍼는요, 자, 내부에, 자, 버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버퍼에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버퍼 내부에서는요,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링 버퍼는 문자열을 더하기를 한다든지 문자열을 그 다음에 뭐 일부를 삭제를 한다든지 문자열을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내부에서만 변화가 되지 이 스트링 버퍼 자체가 여러 개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버퍼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두 개는 같은데, 자, 멀티 스레드 환경. 자, 아직 우리 스레드를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 개의 스레드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될 경우에 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스트링 버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쓸수 없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거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쓰고 이거는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연습해왔던 우리 예제들은 다 단일 스레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D로 가보면 여러분이 자바 FX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레드를 쓸 텐데 자, 그 상황에서 즉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해야 될 객체는 바로 스트링 버퍼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사용 방법은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더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버퍼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기본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면서 자, 스트링 빌더가 생성이 되고요. 자, 16을 주게 되면은 16자가 기본적으로 저장될 버퍼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자, 스트링 빌더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바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빌더가 이제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자, 이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대체하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append는 여러분이 데이터 끝부분에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거고요. 자, insert는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자, delete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거고요. 자, delete 차 add. 자, 이거는 몇 번째에 있는 문자를 삭제하는 거죠. 위에 delete는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버퍼에 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자, 이게 A, B, C, D 이렇게 E까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개 내가 이 두 개를 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start는 여러분이 0, 1, 2니까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끝 0, 1, 2, 3, 4, 4 이전까지를 삭제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리트고 딜리트 차에선 하나만 지우는 거예요. 얘가 B만 지우겠다. 그러면은 자, 1을 주시면 자, 0, 1이니까 1을 주시면은 이 B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replace는 말 그대로 대치죠.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문자를 이 문자열로 대치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verse 같은 경우에는 자,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완전히 뒤바꾸는 건데 데이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로 돼 있는 A, B, C, D, E, F로 돼 있는 요 내용을 순서를 바꾸어서 F, E, D, C, B, A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는 거죠. reverse는 자, 그 다음에 set, char, at 이거는 뭐냐면은 자, 주어진 인덱스의 문자를 이 문자로 바꾸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replace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replace는 특정 구간의 문자들을 자, 두 번째 그 스트링으로 대치를 해버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를 이 문자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둘 다 replace 개념이에요. 아직 스레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링 빌더를 가지고 연습해 보기로 하죠. 사용 방법은 둘 다 똑같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section 09.exam 01 string builder. 자,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string
builder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main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string builder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게요. string builder. 자, sv equal new string builder. 자, 이 string builder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java.lang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import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는 지금 현재 어떠한 문자열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문자열을 한번 추가를 해보죠. sp append. 자, 이렇게 해서 java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append를 해서 이번에는 자, program study라고 추가를 했어요. 자, 자바하고 한 칸 띄워주죠.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문자열을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system.out.println 해서 sb, 즉 string builder 내부에 있는 문자열을 얻기 위해서는요, sb.toString 이렇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리턴된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자, java라고 하는 문자열과 program study라고 하는 문자열이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리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insert 메소드를 한번 써볼 건데요. 그래서 sb insert. 자, 이렇게 하고, 자, 4,2라고, 여기서 4,2. 자, 이렇게 한번 줘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인덱스 4 위치에 2를 넣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요거는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자, 어떻게 이제 삽입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그, 자, 이 2라고 하는 요게, 자, 지금 정수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 insert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인덱스 위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타입의 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이 다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문자열 이도주도 되고요. 숫자 이로주도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문자열 2로 이렇게 줬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2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자, 인덱스 4 위치에 2를 넣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앞이 0이죠. 그죠? 1, 2, 3, 4 위치에 이제 2가 들어갔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자, 특정 위치에 문자를 변경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sb.setChar에 이렇게 주고요. 역시 4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6으로 변경해라. 자,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자, 코테이션을 붙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포스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2를 자, 추가를 했었죠. 4번 인덱스 위치에. 근데 그 2를 6으로 다시 바꾸는 코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력을 자, 해보면, 자, 2가 6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블록을 주고, 즉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b.replace. 자, 6,13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폭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6부터 인덱스 13 사이에 있는 문자를 자폭이라는 문자열로 대체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요것도 역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P의 위치가 인덱스 6이에요. 인덱스 6이고 6, 7, 8, 9, 10, 11, 12, 13. 그래서 13 이전에 있는 이 문자열을 자폭으로 이렇게 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6부터 인덱스 13 이전의 문자열을 이제 폭으로 자 대치해라라고 하는 코드였어요. 자, 이번에는 자 딜리트를 한번 해보죠. sb.delete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4 자, 콤마 5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이거는 인덱스 4 위치에서 시작해서 5 인덱스 이전까지를 지워버려라 라는 그 뜻인데요. 4 인덱스에 있는 지금 문자가 6이죠, 6. 그래서 6을 제거해라 라는 그런 뜻 같아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자. 자, 이 6이 자,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 수를 조사를 한번 해보죠. int, 자, length, sb.length. 자, 이렇게 주고요. 총 문자 수를,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 몇 자가 나올까요? length. 자, len. 자, t가 빠졌죠, 그죠? 예. 자,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총 문자 수는 15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5개란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문자열을 얻기 위해서, 자, sb.toString 이렇게 하면 자 완성된 문자열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실행해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링 빌더는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뭐 추가하거나 또는 삽입하거나 또는 어떤 문자열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삭제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스트링 빌더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 자체가 새롭게 생성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스트링을 여러분이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자를 추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있는 어떤 단어를 뭡니까? 대체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스트링 객체는 매번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체가 여러분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스트링 빌더는 내부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조작을 할수 있으니까 문자열을 많이 이제 수정할 경우 많이 변경할 경우에는 스트링을 쓰는 것보다는 스트링 빌더를 쓰는 것이 이제 성능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